2002년 한해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유상철 감독. 최장암 판정을 받은 후 병마와 싸워왔지만 지난 7일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. 애도의 물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 유상철 감독과 한일 월드컵을 함께했던 박지성 선수를 향해 때아닌 논란이 일었습니다. 일부 누리꾼들이 장례식장을 찾지 않은 박지성 선수를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낸 건데요. 심지어 박지성 선수의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 왜 조문을 가지 않느냐, 왜 추모글을 남기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인스타, 트위터를 안 하는 박지성이다. 영국에 있는데 못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며 악플을 지적했는데요.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박지성 선수,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문이 불가능한 상태고요. 개인 SNS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. 결국 김민지 전 아나운서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슬픔을 증명하라는 거냐며 개인의 영역을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보고해야 할 이유가 자신과 남편에게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. 그렇기 때문에 추모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닐 텐데요. 박지성 선수도 지금 누구보다 슬픈 사람 중 한 명일 텐데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. 최근 일본에서 멜론빵으로 만든 마스크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마스크를 보면 정말 우리가 먹는 그 멜론빵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생겼는데요. 일본의 멜론빵 전문점과 협업해 만들었다고 합니다. 겉만 보면 마스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 살짝 의심스럽죠. 그런데 유니티카라는 곳에서 멜론빵 마스크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검사 결과 보고서도 받았다고 해요. 하지만 제품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멜론빵의 고소한 향이 매력적으로 얼굴에 묻어난다고 하고요. 빵 안쪽을 먹을 경우에 마스크의 성능은 저하된다고 합니다. 또 마스크를 외부에서 사용한 경우에 바이러스 가능성 때문에 바깥쪽 부분을 먹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어요. 사용기한은 진짜 빵이기 때문에 해동 후 딱 하루이고요. 가격은 멜론빵 5개가 들어있는 한 세트에 1,800엔,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,400원입니다. 6월에 판매하는 분량은 매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7월 발송부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래요. 이렇게 기묘한 마스크가 만들어진 이유, 대학생 3명이 빵 냄새를 계속 맡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제작했다고 합니다. 마스크는 제작자들의 의도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. 밖에서 쏘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네요. 여러분,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?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. 내일 출근길에 우산 꼭 챙겨가세요. 좋아요, 구독,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!